군산 월명체육관입니다. 2018 KBL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 군산에서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번 경기 원주 DB 프로미와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트와의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재밌는 경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경기는 조금 이제 승부가 쉽게 나뉘었었는데. 네. 지금 응원소리도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데 전자랜드 경기가 펼쳐질 때 응원소리가 유독 더 크게 나가더라고요. 이 응원처럼 경기 내용도 재밌게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후 경기가 시작된 이후에 경기장 안은 훨씬 더 뜨거워지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이제 선수들이 위에 관중석에서 박수를 많이 보내고 있는데 방금 인천 선수들은 박수를 많이 보내지 않았어요. 자, 선수들이 입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바로 직전 경기 지금 원주 DB 프로미 선수들을 보면은 신장이 굉장히 큽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평균 165cm가 전부 다 넘고요. 제일 큰 선수가 이제 171cm. 정말 크거든요.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점프볼로 시작이 됐습니다. 초록색 유니폼의 원주 DB 프로미, 주황색 유니폼의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치입니다. 자, 원주 DB의 공격 왼쪽에서 돌파 이후에 레이업 성공합니다. 두 점 득점. 이재원 선수, 와, 가볍게 득점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경기 시작부터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빠르게 들어가고요. 제치지는 못했는데 볼 뺏겼습니다. 원주 DB의 역습 그대로 레이업 또다시 성공. 두 점 득점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까지 선언이 됐습니다. 김동현 선수죠. 지금 경기 시작 뭐 한 35초밖에 안 흘렀지만 네, 이번 경기도 동부의 대승이 예상되네요. 아, 지금 원주 DB 선수들 같은 경우 신장이 굉장히 큰데 스피드까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전자랜드 이 팀은 이 팀보단 B팀에 좀 더 잘하는 선수들이 몰려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팀이 조금은 전력이 약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서 동부 DB 선수들이죠. DB 선수들 기량이라든지 그걸 봤을 때 또 수비하는 걸 봤을 때 아, 좀 전자랜드 선수들 호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다시 원주 DB의 공격 골 밑에서 이번에도 득점. 지금 신장도 좋은데 스피드도 갖추고 있고 여기에 이제 공 다루는 능력까지도 좀 선수들이 좋아 보이거든요. 네. 전자랜드 선수들이 DB의 이 수비를 뚫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B가 대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초등학교 농구에서는 하프라인 바이레이션이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8조 바이레이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깔끔하게 득점 성공하는 김동현. 그렇죠. 전자랜드가 15초 동안 하프라인 네, 넘지 못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DB가 수비를 풀어주네요. 아, 지금 경기 시작하자마자 정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원주 DB 프로미 김동현 리바운드 성공.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자, 안쪽으로 연결. 탑 쪽에서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패스 연결되지 않았고요. 이번에도 스틸. 아, 골 밑에서 레이업 성공합니다. 표시우. 방금 득점한 표시우 선수가 이제 예전에 DB 코치였던 표명일 코치의 네, 아들입니다. 아, 지금 아, 이 원주 DB 프로미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의 개인 기량 플러스 그리고 패스 능력까지 골고루 갖추고 있거든요. 자, 전윤석 오른쪽 45도. 원주의 수비가 너무나 높습니다. 신장도 지금 DB 선수들도 좋고 개인 기량도 DB 선수들도 좋거든요. 네. 여기에 수비 조직까지도 DB가 훨씬 좋아요. 지금 젤 팀에 득점하자마자 수비를 했을 때 원투투 좋은 프레스를 썼던 걸로 보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와, 지금 네, 작전 타임이 네, 선언이 됐고요. 전자랜드가 작전 시간을 요청한 걸로 보였었고요. 전반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점수차가 크게 나버리면 전자랜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날 고등부에서 KGC와 KGC 인삼공사의 첫 번째 경기가 열렸었는데 네, 근데 전반 7분, 후반 7분이거든요. 14분 동안 뭐 KGC가 14점밖에 못 올렸어요.
근데 지금 한 2분 23초 정도 흘렀는데 근데 DB 같은 경우에는 11점 올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와, 이대로 만약에 경기한다 그러면 한 50점 이상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승부가 뭐 결정되면 뭐 점수 조절은 좀 하겠죠? 그렇습니다. 이재범 해설,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주 DB 프로비를 상대로 어떤 전략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할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즐겨야 됩니다. 즐기는 마음으로서 경기하는 게 그래야지만이 좀 더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고 그래야지 자기 선수들의 기량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네. 뭐 농구를 정말 즐기기 위해서 나온 선수들이니까요. 그렇죠. 서성덕 골밑에서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울 선언됐고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전자랜드 전력이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량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가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현재 뭐 신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다 모두 다 열세이기 때문에 뭐 어떤 플레이를 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플레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즐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원주 DB의 공격. 서성덕이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는데 바깥쪽을 바라봤지만 패스 연결되지 않았고요. 인천 전자랜드의 역습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원주 DB의 역습. 아, 공격을 천천히 이끌어 나가고 있는 표시우 선수고요. 지휘를 저렇게 하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네요. 현명일 선수도 예전에 이제 포인트 가드였거든요. 네. 네. 표시우 선수도 아버지 따라 1번을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 예. 경기장의 지휘자 아니겠습니까? 네. 1번은 이제 포인트 가드를 얘기하는 거죠. 네. 아버지의 그런 피를 이어받아서 표시우 선수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 원주 DB 프로미 선수들의 교체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한 번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DB 벤치에서 이제 코치는 네. 성명준 코치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 네, 옛날에 뭐 KBL 올스타전 할 때 국내 선수 덩크왕도 했었던. 네. 네. 멀리서 봐도 확실히 키가 정말 크세요. 네. 자, 남은 시간은 2분 40여 초 레이업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13대 0. 지금 DB가 이대로 간다면 지금 제가 본 경기 중에서는 고학년들 중에서 우승을 노려볼 만한 전력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인천 전자랜드의 이제 전윤서 선수의 트래블링 반칙이 네. 선언이 됐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인천 전자랜드의 공격 과정을 보면 전윤서 선수가 좀 많이 이끄는 것 같은데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골대 밑에서 슛했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서성덕 밀고 올라가지만 지금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도 전자랜드 선수들 수비 집중력을 가지고서 수비해 주는 거 좋고요. 네. 좀 전에 뭐 슛 정확하게 잘 막았는데 다시 뭐 실책이 나오면서 뭐 자유투를 허용했지만 저런 투지 있는 모습은 좋습니다. 경기 점수 차와 상관없이 경기에 집중하고 자기가 할 걸 하면서 경기하다 보면 나중에 뭐 DB 선수들처럼 실력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이 실력 차이는 농구를 시작한 지 얼마 좀 더 DB 선수들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실력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만 만약에 이 선수들이 계속 농구를 한다 그러면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실력 차이가 다시 역전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즐기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서성덕의 첫 번째 자유투는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자랜드가 좀 전력이 약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제 경기 전에 사전 약간 조사를 했었는데 네. B팀에 전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 한 4명 정도 전자랜드 4명 정도가 이미 이제 중학교에 올라갈 때 엘리트 농구를 시작하는 선수들이 있다고 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엘리트 농구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력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실력 좋은 선수들이 다른 팀에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팀은 조금 그에 비해서 전력이 떨어진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전자랜드 DB가 훨씬 더 전력이 낮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천 전자랜드의 공격이고요. 아직까지 득점을 성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원주 DB의 역습. 올라가는 동작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만약에 DB가 이제 결선 토너먼트에 올라간다 그러면 그랬을 때 이제 전자랜드를 또 만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때 전자랜드가 이 팀의 복수를 해주지 않을까.
아니면 그때 이제 경기가 만약에 이제 중계된다 그러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인천전자랜드의 엄청난 서력전이겠죠. 그렇죠. TV는 또 이제 그 전자랜드를 두 팀 모두 다 이제 끊는다 그러면 또 우승까지 또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박세준의 자유투 두 개 다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네. 인천전자랜드 뛰어들어가고요. 돌아섰고 올라가는데 그렇죠. 여기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전자랜드는 저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하면서 네. 득점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오면 작전을 해줄 수 있으면 하고 예, 그리고 또 저런 경험도 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임준 선수의 멋진 드리블이 네. 나왔거든요. 네. 수비에서도 좀 괜찮은 집중력을 보여줬는데 공격에서도 방금 스피드 이언 이제 파울을 얻어냈는데 공수 능력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임준 이구째 이구째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투는 조금 더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한 골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고학년부에서는 한 골은 꼭 넣긴 하던데요. 아직까지는 득점이 나오지 않고 네, 있습니다. 임준 선수 또 방금 역습이에요. 맞죠? 뛰어 들어가고요. 반대편 바라보고 골 밑에서 피벗 이후에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또 원주 DB의 역습. 오. 아 지금 스틸 굉장히 좋았어요 임준 선수. 자 전윤서가 볼을 받지 못했는데요. 자 왼쪽 45도에서 골 밑으로 서성덕. 서성덕 본인이 직접 링 맞고 나왔습니다. 임준 선수 활동량 정말 좋아요. 수비도 좋고. 네. 공수 전환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잘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임준 선수가 지금 조금 지친 것 같네요. 자 전윤서 드리블 시도 돌파 이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아 지금도 임준 선수 스크린을 활용해서 2대2 플레이처럼 만들었는데 네. 아 돌파 마무리가 안 좋았네요. 아 아쉽게도 계속 골로는 연결되지 않고 있는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치고요. 조금 먼 거리 링 맞고 나왔습니다. 자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 전자랜드 전반에 첫 번째 득점하면서 만들 수 있는 득점하면서 마무리할 수도 있었는데 네. 실책이 나오면서 공격권이 또 DB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선수들이 이렇게 조금씩 위협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내면서 자신감도 올라오고 후반전에는 어느 정도 득점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앞쪽으로 길게 연결 여기서 들어갑니다. 전반전 종료 직전에 여기서 두 점이 또 한 번 터집니다. 황보준이 선수의 골이었고요. 지금 김동현 선수 같은데 아 제가 볼 때 선수였군요. 아니요 김동현 선수가 이제 첫 번째 패스를 받았을 때 네. 슛처럼 던졌거든요. 그게 패스로 연결되면서 그 패스가 되면서 득점 버저비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 경기 원주 DB가 16대0으로 인천 전자랜드를 상대로 크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되는 팀은 뭘 해도 되네요. 후반전에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군산 월명 체육관입니다. 게토레이의 강력한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게토레이와 함께라면 게임은 끝나지 않는다. 나의 상대는 없다. 게토레이. 게토레이의 강력한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게토레이와 함께라면 게임은 끝나지 않는다. 나의 상대는 없다. 게토레이.
네, 여기는 다시 군산 월명체육관입니다. 후반전이 시작됐고 원주 DB의 공격이 패스가 끊겼습니다. 인천 엘리펀트 돌파 이후 엘리업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깝네요. 아, 시작부터 좋은 공격 찬스를 얻었는데 이번에도 아쉽게도 득점에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전자랜드는 선수를 그래도 고르게 교환하면서 경험을 쌓게 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골 밑에서 지금 경합 상황 인천 전자랜드가 따냈습니다. 왼쪽에서 달려가고요. 공을 지금 잠시 놓쳤는데 다행히 패스로 연결이 됐습니다. 여기서 파울이 선언이 되고요. 자유투 두 개가 선언이 됐습니다.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는 임준 선수. 오늘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지금 현재 경기에서 제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공수 모두 다 활력을 불어넣고 있거든요. 네. 첫 번째 득점까지 만든다면 지금 보면 경기 중계 저희가 할 때 첫 번째 득점이 나온 이후에는 득점이 계속 나오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유투 1공은 실패했는데 자유투 2공은 성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득점이 된다면 좀 더 많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성공했고요. 전윤서 네. 오른쪽 45도에서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탑쪽 돌파 시도 뒤쪽으로 연결. 자, 골 밑에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터졌습니다. 임준의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 스코어는 16대2입니다 정말 전자랜드를 응원하는 것처럼 정말 한 골이라도 들어가기를 조금은 원했습니다. 네. 선수들이 즐기는 대회니까요. 그렇죠. 자, 여기서 전윤서 선수가 뒤쪽으로 내준 공을 직접 깔끔하게 뱅크샷으로 마무리했던 임준 선수였습니다. 임준 선수가 바로 슛을 던질 수도 있는데 약간 거리는 멀었거든요. 네. 빈자리를 잘 보고 치고 들어와서 점퍼를 잘 성공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침착함이 돋보였던 네. 또 임준 선수의 모습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임준 선수가 다른 건 다 좋은데 공을 네. 쫓아가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직접 먼 거리에서 언더슛을 날려봤지만 오! 지금 임준 선수 정말 멋있는 모습 나왔는데요. 자, 이재원 옆쪽으로 돌파 시도 직접 마무리까지 이번에도 두 점 득점. 이야, DB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네. 예, 득점을 해주네요. 조우엘 선수. 스코어는 18대2로 원주 DB가 크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임준 링 맞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또 이제 임준 선수와 두 선수가 경합이 같이 경합이 되면서 네, 네, 이지우 선수와 임준 지금 선수가 이 장면이었죠? 네네. 아쉽게 실패했던 거죠. 확실히 임준 선수도 득점을 하면서 자신감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직접 돌파 골 밑에서 득점으로는 연결되지 않았고요. 인천 전자랜드의 공격 후반전도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여가 남았습니다. 인천 선수들도 계속해서 그래도 교체를 하면서 체력 관리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임준 선수가 좀 지쳐보이니까 벤치로 불러드렸네요. 네. 자, 인천 전자랜드 공격의 지휘자 전윤서 선수입니다. 뚫어내지는 못했고요. 자, 먼 거리를 계속해서 드리블하고 있는데 자, 공격 시간 남은 시간 이제 6초입니다. 5초 남았고요. 얼른 던져야 하는데요. 아, 이렇게 공격 시간이 끝나서 네. 원주 DB의 공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양 팀 모두 이제 선수 교체를 좀 많이 하는 걸로 보이고 네. 네. 그리고 초등학교는 뭐 일반 대회와 달리 공격 제한 시간은 30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공전 리바운드를 잡으면 또 30초가 그대로 다시 주어지고요. 자, 전반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들이 또다시 들어왔고요. 저기 서성덕 선수의 그 신장과 체격 정말 큽니다. 자, 서성덕 골 잡았습니다. 직접! 아, 실패는 했지만 득점과는 연결되지 않았고요. 네, 2대2 플레이 굉장히 좋았죠. 네. 자, 김도겸 선수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김동현 먼 거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이 정말 자신감 있게 슛을 계속해서 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표시우 선수의 모습도 나왔고요. 자, 남은 시간은 2분 40초. 직접 돌파하는데요. 이번에 에어볼입니다. 아, 시도는 좋았는데요. 부산 DB의 역습. 공격 과정을 천천히 하고 있는 최정국 선수고요. 동부 DB 선수들이 공격 시간을 충분히 침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 들어갑니다. 두 점 득점. 조금 먼 거리였는데 표시우 선수의 깔끔한 득점이 나왔어요. 이야, 못하는 게 없네요. DB 선수들은요. 순간 이재범 선수, 아 이재범에서 감탄만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뭐라 뭐 이 선수들에 대해서 큰 표현이 어렵습니다. 표시우 선수 먼 거리 깔끔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20대 2, 18점 차고요. 이번에도 표시우 왼쪽으로 먼 거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서성덕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원주 DB의 공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오른쪽 동료를 찾고 있고요. 이번에도 먼 거리 링 맞고 나왔습니다. 인천 전자랜드의 역습. 조금 먼 거리인데요. 링 맞고 나왔습니다. 바운드 패스 이후에 직접 뱅크샷 성공합니다. 서성덕 표시우 선수가 네. 치대와 들어가면서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선수에 정확하게 패스를 내줬고 그게 네. 득점을 이어졌습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득점이 연결될 수 있는 선수를 찾는 그 시야가 표시우 선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게 또 이제 또 뛰어들어가는 흐름에 맞게 또 네. 바운드 패스를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골 밑에서 득점 성공합니다. 뭐 지금 또 전자랜드 응원석에서는 네. 그 선수들이 득점하니까 박수로서 응원을 해주거든요. 격려를 해주는데 저런 모습이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 득점한 선수는 우리 4점 했는데 그 중에 2점은 내가 했다. 그냥 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아, 조금 전에 최정욱 선수의 개인 돌파 이후에 슛이 나왔는데요. 아쉽게도 에어볼이었습니다. 아, 지금 여기서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패스가 의도된 패스가 아니라 실책성이었는데 네, 그게 먼 거리인데요. 네, 조금 길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20초. 원주 DB의 공격. 김동현 탑 쪽으로 표시우. 아, 이번에도 김동현 먼 거리 링 맞고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도 표시우 선수의 그 빈 공간을 찾는 그 시야가 굉장히 돋보였고요. 서성덕 에어볼입니다.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원주 DB 프로미와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치의 경기. 원주 DB가 22대 4로 정말 큰 점수차로 이겼거든요.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뭐 DB 같은 경우에는 경기 시작 한 2분 30초, 20초 정도 만에 11점을 올렸거든요. 네. 그 전자랜드에게 단 1점도 주지 않았었고요. 거기에서 승부가 이미 났다라고 볼 수 있고 DB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는 조금 이제 수비를 좀 풀어주고 여유 있게 경기를 풀어나가면서 승리를 거뒀고 전자랜드는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제 경기 나왔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임준 선수는 좀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랜드는 뭐 이틀 동안 경기 경험을 쌓고 나간다 그러면 다음에 대회 나올 때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에는 조금 많이 밀렸던 인천 전자랜드였는데 그래도 후반전에 득점이 나오면서 조금은 자신감 있게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원주 DB 프로미의 서성덕 선수와 만나보겠습니다. 금방 조금 전에 화면에 서성덕 선수가 지금 중계석으로 오는 모습이 보였고요.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던 원주 DB 프로미의 서성덕 선수를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주 DB 프로미의 오늘 승리팀이죠. 멋진 활약 보여준 서성덕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에서 정말 좋은 활약 보여줬거든요. 네. 어, 일단 승리 소감 한마디 먼저 해주시죠. 그냥 저보던 팀들이 더 잘 뛰어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저는 살짝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네, 그냥 이런 성과 얻어서 좋습니다.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전 경기에서는 정말 멋진 활약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큰 신장과 이제 체격을 이용해서 선수들에게 많이 패스도 하고 골로 직접 연결도 시키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서성덕 선수 본인 말고 이 친구가 정말 잘했다, 제일 잘했다 이런 친구 있으면 한 명만 말해줄 수 있나요? 저는 시우라는 친구한테. 네, 표시우 선수죠. 네. 어떤 점이 제일 잘한 것 같나요, 표시우 선수? 팀을 이끄는 거랑, 네, 뭐 팀에게 도와주는 그런 친구 같은. 확실히 그 원주 DB 프로미의 공격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표시우 선수가 정말 잘한 것 같다고, 네, 생각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서성덕 선수를 응원해주는 우리 부모님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보면서. 매일 따라와주는 그냥 우리 아빠한테 너무 감사해요. 네, 오늘 멋진 경기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 경기도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원주 DB 프로미의 서성덕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군산 월명 체육관입니다. 네, 경기가 점프볼로 시작이 됐습니다. 초록색 유니폼의 원주 DB 프로미, 주황색 유니폼의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치.